예를 들어서 리오가 오줌을 여기저기 싸나 한번두번 이렇게 화안 내고 싸다가 무서워. 그 후에 가방에다 싸고 신발을 신으면 신발에다 싸놓고 못 참지. 정정차가 오늘 쓰나요? 화가 났잖아. 이 화가 그냥 리오한테만 향하고서는 아니면은 그냥 그 안에서만 끝나버리면 너무 괜찮은데. 예전에보단 정말 너무너무 좋아졌지만 인정 인정 이 감정이 올라가 있는 게 애가 옆에서 뭘말 걸면은 딱딱하게 얘기하거나 이 감정이 애한테 표시가 나는 거야. 이게 확 느껴지면서 자꾸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남편한테 향하고 아이한테 향 그게 옛날에는 화로 갔었어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이제 화난 감정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이 감정을 옮기면 안 되겠다. 여기에서 끝내야지 이 감정을 옮기니까 영향을 받는 거야. 어떤 사람이 남편이 막 자기를 야단친 거야.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지. 야단을 치니까 화났는데 그 사이에 딸이 이 버들잎을 들고 엄마 온 거야. 근데 엄마가 화나니까 버들가지고 애를 애는 얼마나 삼척하겠습니까. 그 화를 거기다 푸는 거야. 엄마 왔는데 왜 이렇게 했더니 그 상처가 그치 20년 동안 오래가 안 왔대. 대박. 왜 그런지 모르지. 어째 풀었냐면 걔가 이제 한 10년에 좀 커니까 이게 무슨 어떤 스포츠 연예인을 좋아하더래. 그래서 엄마가 노력한 거지. 그 연예인에 대한 조사를 싹 한 거야. 얘가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고 내밀어주고 그 연예인에 대해서 자료 갖다 이러면서 조금씩 20년 후에 너무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려.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? 우리 때리기까지 했어. 때렸대.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그냥 충격이었어. 20년은 많았네. 맞는 거 자체도 엄청 충격인데. 그러니까. 자기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. 진짜 막 우리 세상에는 그런 그런 엄마들 너무 많아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서 인격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비뚤어지는 애들 많으니까. 근데 다 부모 영향이야. 이걸 다 물어야 돼. 그래서 나 요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. 내 감정을 다른 데로 옮기지 말자.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. 나는 나가 그냥 나가서 밖에를 돌고 자리 다시 이렇게 하고 와야지. 꼭 그때. 나는 그러죠. 내 눈에서 나면 지금 아니 그때는 아니 나는 설명을 해줘. 예전에는 나도 그냥 막 화냈거든요. 근데 그게 안 좋더라고.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요새는 이제 엄마가 아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야 너 그렇게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말 걸면 너 어디가 눈치 없다는 소리 들어 이제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좀 풀더라고. 우리 이제 일주일 동안 자녀를 위해서 조건 한번 세워보시고 네.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만나요. 너무 똑같다. 다르게 좀 어떻게 멘트를.